안녕하세요, 골프왕 여러분. 헌터왕이요. 자, 여러분, 제가 이번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엔진톱으로 얼음을 뜨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동톱으로 아주 두꺼운 얼음을 뜬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통발을 걷어서 물고기 수십 마리 한번 잡아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저기 멀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탄강으로 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탄강 하면 또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청여러분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나는 못 빼지 고정래기 같이 왔습니다. 자, 근데 오늘 물고기 많이 들어있나요?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얼마 하던나요? 한 달 조금 안 돼요. 3,000마리 정도 들어있겠네요. 3,100마리? 바로 이 두 분이랑 톱질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탄강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쪽은 여울이어가지고 얼지 않았고 여기서부터 싹 다 얼음이거든요. 근데 눈이 와가지고 어우, 빠가 소리 나는데? 야, 깨졌어. 살빼! 조심해. 어부님은?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부님 찾다. 내가 뒤집어 했네. 여러분, 얼음 두께 보세요. 아, 물이 안에네. 뭐야, 이 못밥이네, 이렇게. 갑자기 자신감. 아, 이럴 때 센 척 해야지. 여기, 형, 건널 수 있어? 나 상남자지. 아, 빠져라. 앉아졌지? 터졌어. 불량 뽑았지? 신발값 입금해라. 근데 왜 어부님 안 오지? 어부님! 레디고! 저기 도들고 내려오고 개웃기다. 이거 시스루였네요. 아, 안에 뭐 입으셨구나. 아쉽다. 자, 여러분, 이제 제대로 된 포인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아이들 많이 울겠는데요, 어머니? 잠시만요, 형님. 혹시 속옷 하신 거 아니죠? 아, 고프로구나. 진짜 취향이 그러신 줄 알고. 자, 한번 포인트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포인트 도착했는데. 아, 근데 얼음이 좀 더럽게 얼었어요. 안 보여요. 아, 그러네. 이거 어떻게 찾지? 계속 뚫어야죠. 어? 야! 어, 뭐야? 열을 한번 발생시킨 다음에. 아, 예열. 야! 와! 자, 전기톱으로 이제, 우와! 어, 뭐야? 너무 얇아. 오, 진짜 얇네. 저희 지금 위험한 거죠, 지금?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여기. 열 개는 뚫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굉장히 두껍죠? 두꺼워요. 자,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아이고, 치맛바람이야. 와, 여기 진짜 두꺼운데요, 어머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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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뼘이 넘어요. 아니, 근데 있나요, 안에? 잠깐만요. 어머니, 어머니, 머리 젖어요, 머리. 예쁜 머리. 여기도 아니에요? 아니, 이 정도에 다시 한번 볼게요. 각을 이제 보신구나. 처음에는 각을 안 보신 건가? 대충 했어요. 자세! 여기는 어때요? 얇아요? 얇아요. 이 정도도 뭐 두껍습니다. 오케이, 역시! 사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보시죠. 피타고라스입니다. 맞죠? 네. 어, 수학 좀 했는데? 네! 네. 에이사 팬미팅 장면 보고 있습니다. 청년분들 팬들이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식당에서 봐요. 아, 네.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헌터팡. 이런 팬미팅 해보셨어요? 처음이에요. 아, 여기 있네. 지금 이 상태에서 꺼낼 수 있어요, 근데? 아니요, 여기가 가운데지 부분이고 여기 하나, 저쪽 하나. 자,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와우. 메가 피타고라스다. 저희가 이거를 진짜 도와드리고 싶은데 전기톱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안 할래요. 엘사 누나 힘내세요. 끈이 보여요? 자, 여러분, 저 안에 지금 끈이 있거든요. 잠깐만, 저기 어부님 얼굴도 있네. 거기 트리케라토스 있나요? 어, 있어요, 조금. 자, 마지막 톱질 가자. 오, 이제 또 필살기 나왔다. 여기 끈을 찾아가지고 저 줄을 풀어주고 동발 올려서 물고기 넣고 다시 통발 넣고 다시 줄을 묶어주는 거죠. 물고기 없으면? 집에 가야지 이제. 이거를 여기다 이제 묶어놔야 돼. 이거 잃어버리면 라떼요. 롯. 잠깐만, 여기 왜? 어머님, 괜찮아요. 그렇게 괜찮지 않은 것 같아요. 물이 나오고 있죠. 여기 닿으면 롯데요. 오, 나온다. 오, 있어. 고기 올라옵니다. 이야, 뭐야 쏘가리 아니에요? 얼음치. 아, 천연기념물 얼음치라고? 근데 왜 이렇게 적지? 아니요 괜찮아요. 천연기념물 먹으면 되잖아요. 다 얼음치예요. 거의 얼음치예요. 다 방생. 저는 괜찮습니다. 망은 또 있으니까. 아이, 고아라. 내 며느리 했으면 좋겠네. 어, 자, 여러분, 지금. 얼음치 진짜 우와. 크다. 여러분, 저게 천연기념물 얼음치라고 하는데, 얘네는 참마자죠? 예, 네, 이거 참마자. 아싸, 먹을 수 있다. 줄랍죠. 아, 낙자루는 사실 애완용으로 좀 많이 키우는 거라서, 먹으면 조금 비리다고 하는데, 맛있는 거 맛없는 거 가릴 때가 아닙니다. 우선, 킵? 네. 얼음치 살려줘야 돼. 조심히 가. 발사. 오유, 너무 빨리 가지 마, 리발렛. 아이고. 욱해가지고 요새. 결혼하고 나니 욱하네요. 자, 이제 나머지 납자루 플러스 돌고기도 있네, 그죠? 어, 맞아요. 근데 어부님 복장이 너무 탐나는데 저희 둘도 주목받고 싶어가지고. 또 있는데 한번. 있어요? 네. 어디에 있어요? 차에 있어요. 차에 있다고요? 네네네. 입을 그거. 일단 가볼게요. 네. 이게
해야 되나? 내려오세요. 어 변신하셨네. 좋네요. 일단 언제 사셨어요? 이거? 왜 사람 이렇게 만들어요? 아니 형 왜 이렇게 꼼수야? 나는 생인데 생. 렐라스티나 왔어요. 매직하셨어요? 자꾸 이렇게 넘기게 된다. 아 이게 왜 그런지 알겠다. 그렇죠. 약간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이거 하잖아요. 어, 뭐야? 형 괜찮아? 괜찮아. 야 앞으로 엄마 보고 싶어. 와 진짜 백설공주의 절규다. 형 이거 사과 먹어. 사과 먹어. 아 먹지마 먹지마. 아이씨 자 여러분 이제 제대로 된 톱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하지 마세요. 유튜브 하지 마세요. 뭐야 이씨. 잠시만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도 이씨 작아서 안 보여. 개소리 하지마. 보고 형 어? 누나 잘못 불렀어. 언니라 해야지. 아, 언니. 야, 분기가 좀 빠진 것 같다. 빨리빨리 안 오냐? 죄송해요. 너 화분에 물 주다가 늦었지? 저 여기 말이 많아 키워요. 여러분 유튜브 하지 마세요. 내 이거 다신 안 해. 평생 안 할 거야. 이런 컨셉을. 영어 7도죠? 영어 7도요. 잊을 것 같아요. 보여. 보여. 쉣. 오마이갓. 렐라스틴 했어요. 자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불편한 시선으로 안 보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형은 조금 불편하긴 해요. 야 이리 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제발 구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포인트 와가지고 다음 통발 한번 걷어볼게요. 우리 엘사랑 보고언니 촬영 담당. 멋있어 언니. 어부님 표정 보세요. 있어요? 어 있어요 언니. 여러분 이거 하지 맙시다. 정체성에 너무 혼란이 오고 있어가지고 은혜한테 미안해지고 있어 지금. 어 있어요 있어. 저게 또 피타고라스 계산법.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몰라. 잘 안 오는 곳인데. 아까 어부님 팬미팅 할 때는 어부님 혼자 있고 있으니까 컨셉이 개그나 했는데 지금 우리 만신창이 돼요. 셋 다 걸리면은 경찰서 가겠는데 이 정도면 신고 100%야 이거. 언니 파이팅. 파이팅. 어우 깜짝 놀랐네. 맨달이다. 와 나옵니다 여러분. 오 이야. 야 진짜 멋있다. 흥분했어 언니. 우와. 우와 뭐야. 붕어 붕어 붕어. 예스. 어부님 돈 벌었다. 어 여기 옴개구리. 자 이 옴개구리가 북방산 개구리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를 잡아서 드시다가 큰일 나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옴개구리거든요. 야야야야야 설명하지 마. 예? 왜? 오 씨. 성훈아 모자이크 해라. 너 딱 먹는다. 자 그리고 날씨가 추워서 아까 담가둔 건데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어부님 천연 어창 하나 만들지 않나요? 만들어야죠. 와 좋습니다. 북방산도 있는데요? 어 그럼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부어버려. 북방산이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북방산입니다. 이게 옴개구리예요. 왜 굳었네요? 광고 주세요. 뒤집어보면 딱 압니다. 얘는 굉장히 노랗고 붉어요. 근데 얘는 전박이가 있죠. 아. 이 전박이 거 먹으면 안 되고 개구리는 그리고 자연에 잡아서 먹으면은 불법입니다. 벌금이 2000만. 얼마예요? 2000만 원. 그렇지 너무 비싸요. 자 그래서 양심만 드세요. 들어가. 네. 어, 얘, 네. 완전 굳었네? 들어가라. 아니, 여러분, 걔 헤엄쳐서 가요. 조심히. 어, 가네. 다행이다. 모무 있다. 모무가 뭐예요? 모래무스. 그렇지. 모무 입. 리스, 키갈. 여, 너, 언니. 언니라서 안 돼. 자, 여러분, 여기 얼음치만 좀 놔주고. 자, 옆에, 다시 통발이 넣는 거 아닌가? 아, 옆으로 나가는구나. 네. 그리고, 참마자, 붕어 있고. 얘는 뭐예요? 왜 이렇게 커요? 얘 누치예요. 누치가 Y자 가시가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뼈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치도 가져가실 거죠? 네. 세청가드에서 팔아야죠. 자연산으로 마음이다, 여러분. 오, 잠시만. 미육이 아니야? 통발이! 깜짝이야. 미육인 줄 알았네. 이 선생님 잘못 배웠네. 공부 좀 하고 와. 아, 죄송해요, 언니. 저 통발이 작죠? 저건 원래 작은 거예요. 아, 혹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 독 있어요? 네? 언니 원래 이렇게 쫄보였어? 독 무서워. 독사가. 야야야야야야. 맛있나요 이거? 최고예요. 머리가 맛있대요. 맛있게 드세요. 자 그러면은 얼음치 빼고 나머지 얘는요? 저 왼쪽 구석탱이. 예? 아 얘 놔줘야 되나? 이거는 누치 튀김 먹으려네. 방세. 야야야 이따 가져가실라고. 자 여러분 요거는 천연 어창을 한번 만들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 끌개로 자연 어창을 만들 겁니다. 아 이렇게 파가지고 동그랗게 파나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운데 갈아야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너무 네. 어부님 고생하니까. 네. 3두. 오. 2두. 오. 인사 한번 해볼래? Hello, 겨털. 2두에. 아, 2두에. 누가 겨털에 다 인사해. 어, 얘네 몇 명인데. 인사 한번 해줄래? Hello, guys. 잘하네. 언니 빨리 해봐. 쟤 무서워. 광기 아니야, 광기? 오늘 어차피 미친 컨텐츠야. 어차피 막 해도 돼. 제가 할까요? 예. 아, 힘들어. 힘들어? 형 한 번. 아니, 언니 한번 해봐. 그래, 알았어. 자, 요번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언니, 제가. 언니 빨리 해. 저 어부 언니 형이 친구 나잖아. 언니.
조용히 주세요. 아, 괴롭겠네. 컨텐이 씨. 이제 여기 좀 신중해야 돼. 왜요? 물이 올라오면 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아슬아슬하게 해줘야 돼. 아, 제 팬티 속으로 계속 들어온대요. 아, 밑에를 뚫어가지고 나오게 하는구나. 오케이. 오! 어창이다, 어창. 이야, 이게 자연 어창이야. 우와. 야야야, 다 죽었다. 오, 살아난다, 살아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선한 상태로 보관했다가 가져가서 다 추배를 팔 거예요. 신선한 상태로? 무조건 신선. 왜 안경 벗었어요, 언니? 너무 부담스러워, 안경 써주세요. 왜 그래? 아니, 벌레야. 여기 절로 나오네, 형한테. 다음 강망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요, 유튜브. 팬미팅 하고 있습니다. 청년어부 구독자여 부탁드릴게요. 엘밍 아웃. 낚시한다고, 입수한다고. 어부예요, 어부. 앞치마. 다행이다. 그렇게라도 보신 거잖아요. 다행이다. 우리는 뭐를 본 거야? 우리는 도라이로 본 거지. 잡곡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잡곡이라고 말한 이유는 쏘가리가 잡힌다면 저 사람들 바로 내려오십니다. 쏘가리 없어요. 조심히 가세요. 다음 동물 한번 뚫어볼게요. 빠야! 뭐야, 이 웃음소리 우리를 보고 웃는 거야. 해피뉴이요. 그렇지, 아무렇지 않은 척. 우와, 얼음 두께 보세요 여러분.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어, 이따 이거 꺼내고 게임 하나 해가지고 맨발로 올라가 있기 30초. 콜. 어머니 어떠세요? 나 안 걸려. 오케이, 형이 걸려. 내가 아니야, 이번에 안 걸려. 자, 이제 여기서 통발이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저쪽에서 구멍을 꺼내면 됩니다. 브이로그 감성 맞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 언니 마지막이야? 오! 야! 쏘가리, 쏘가리, 쏘가리! 와, 쏘가리, 쏘가리, 있어, 있어. 오, 쏘! 야! 아저씨 쏘가리 없어요. 와, 대박 났습니다. 마지막 통말 역시. 야. 쏘가리 금지 체장이 18cm죠? 네. 확실해야 되니까 꺼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거 고기 다 필요 없고 쏘가리만 가져가도 괜찮아요. 어부 언니 소리 지르는 거 보셨죠? 아. 최고 구버정이기 때문에 겨울에 쏘가리가 안 잡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보통 언제 많이 잡혀요? 봄에요. 봄에. 지금 잡힌 건 저도 처음 봤어요. 진짜요? 그래서 소리 질렀어요. 우와. 쏘가리 한번 보여주세요. 우와, 큰데? 제 한 뼘이 20이거든요. 금지체장은 무조건 넘습니다. 이야, 호피문이 기가 막힌다. 오, 맨들맨들. 어, 얘는 비닐이 별로 없죠? 거의 없어요. 자, 와. 얘도 어창에다가. 와. 그 사이에 얼음 낀 거 봐봐. 슬러시네, 슬러시. 어창은. 근데 이거 갈아서 먹으면 자연빙수 아니에요? 그쵸. 드셔보셨어요? 작년에 먹어봤어요. 자, 그러면 튀김하면 떡볶이 국물 같은 게 있으면 좋잖아요. 민물고기 튀김, 떡볶이랑 빙수를 해가지고 고기를 위에 이렇게 꽂아서 민물고기 튀김 빙수를 먹어보자. 어부 언니 어때요? 좋아요. 자, 그렇게 할 건데 여기서 아까 게임한다 그랬잖아요. 게임 뭐 할까요? 게임은 뿌링 시키는 거라고. 자, 그러면 게임은 얼음을 뭉쳐가지고 구멍을 하나 정해서 똑같은 자리에서 던져가지고 넣는 사람 한 명 빠지고 얼음판 위에 올라가 있기. 30초? 30초도 죽어. 왜냐면 우리 발이 셋 다 얼어있거든. 순서 정하시죠. 가위바위보. 와, 이거 무조건 넣지. 가위 가위 가위. 오! 아,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탈락! 우와! 언니들 빨리 올라가세요. 언니 빨리 안 하면 녹여버릴 거야. 30초. 둘이 다정하게. 어부 안 돼, 안 돼. 아, 내려가자. 어때, 행복해? 너무 좋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거 지금 바로 들고 가서 떡볶이랑 빙수를 해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현타오네, 이거. 빨리 갑시다. 가시죠. 근데 나도 모르게 이러고 뛰고 있어. 자, 여러분, 이제 잡아온 고기들을 손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돌아왔죠. 이제 조금 사람 같네. 여기 빼고 어디? 체크 해주세요. 이거 리발. 어머님. 이제 형님이 됐네. 20마리 정도만 딱 할 거거든요. 종류가 어떻게 돼요? 발견이 피레미 참마자. 저희 아까 그 쏘가리랑 모래무지랑 막 이런 거 많았었는데 아까 그게 나왔어요? 형님 파셔야 되니까 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엄마 쏘가리가 있네.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관할이 아니에요. 손질은 간단해요. 비닐 싹싹싹 쳐주고 옆에를 싹. 오, 조금 다르게 치시네요. 네, 옆에서 이렇게 쏙. 이 끝이요? 네. 저는 원래 가운데를 반을 갈라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약간 사선으로 해가지고 내장을 싹 빼내신. 머리는 안 날리고 그냥 통째로 튀기는 건가요? 통째로 먹어야죠. 고양이 네. 어이구, 아, 뭐야. 오른쪽에도 있어? 어, 저기 있네. 이거 한 마리 줄까요? 쏘가리로 주는 게 어때요? 네. 이거 한 마리 주시죠. 어, 이거요? 어, 이거 먹어. 예예예, 내꺼야. 야야, 엄청 빨로. 가져갔어? 어, 가져갔어. 맛있게 먹어.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식으로 내장이랑 비늘 싹 다 빼주고 이 상태에서 바로 튀기면 되는 건가요? 여기서 소금 좀 넣어주고 밀가루 해가지고 바로 튀기면 돼. 좋습니다. 이렇게 일단 손질 다 해줄게요. 우린 뭐해? 라삭라삭 해주면 돼. 라삭라삭? 어, 왜, 근데 왜? 잠깐만, 이거 누치 아니에요? 빵님 드리려고. 어부님한테 욕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뭐라고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피레미가 근데 튀기면 최고예요. 쏘가리도 튀기면 맛있긴 한데. 엄마. 아이고, 쏘가리 좀 먹게. 어머니, 진짜예요? 야, 얘 또 나와 있어. 이거 하나 뭐야? 더 주자. 얘 아까 먹었어 근데. 다른 애 줘. 아, 여기 밑에 있다. 여기다.
와! 지금 배신감 개는 개운데? 미안해. 지금 그만 먹어도 돼. 왜요? 지금 맨날 먹어요. 눈에 도끼가 서려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 싹 다 된 거는 뿌리야. 튀겨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에 다나요? 네. 너희 옛날에 잘 안 먹었을 때 여기다 했었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떡상했어요. 자, 여러분, 그 다음 여기다가 바로 파이 하나요? 잠깐만요. 여기 안 열었어요. 오! 네, 오! 플레이야, 그래! 아니, 아니야. 파이. 이거 바로 올리면 되나? 아야야야야야! 이 사람 가게 말아먹을 사람이네. 엄마한테 일러 그랬어요. 자, 어버님은 이제 튀김가루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엄마 거 훔치러 가는 거야. 송아리 드시러 가시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가, 빨리 가. 잘 가. 나 엄마한테 혼나기 싫어. 아이고, 쏘가리 맛있게 드시고 오셨어요? 웃었어요, 입에? 자, 여러분, 이렇게 딱 준비가 됐는데. 이거 소스는 또. 엄마가 하셨어요. 쏘가리 두부 이거 가져가래요. 여기 떡볶이를 떡국떡으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역시 여기 세청 같은 PPM. 튀김 먼저 할까요? 좋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넣으세요. 잠깐만, 소금이 있어야 되는데? 소금 넣었어요. 아, 소금 넣었어요? 어머니가 다 해주신 거니까. 그래? 제가 했어요. 들어가라. 이게 땡이에요. 물 막 이렇게 안 해요? 아니, 네. 얘네가 물기가 있기 때문에 튀김 가루가 잘 붙을 거예요. 야, 뭐야, 또 왔어. 야, 때깔 좋은 놈아. 너 튀김 먹으면 안 돼. 배에 기름 껴서 럴싸해. 뭐야? 고급스케. 줘봐, 내가 웍 한번 해볼게. 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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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웍. 너 이러니까 은혜님한테 혼나는 거야. 은혜 컨대 계란 됐다. 어머니 다시 한번 파이어 주세요. 파이. 어디 아프신 거 같기도 하고. 엄마가 이거 가져오니까 기름은 참 많이 쓰네. 아싸, 은혜야, 곰팡이시다. 야야야, 그만해. 와우. 반했었네, 엄마한테 혼나겠다. 어휴, 제가 사드릴게요. 아니야. 자, 여러분, 이제 요 정도 된 거 같거든요. 자, 한번 넣어봅시다. 오, 이거 약간 손으로 상상상 해주다가 딱 해야 돼요. 그렇지. 더 깊게 넣어. 손까지 넣어야 돼, 원래. 와,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한번 젖어야 애들이 안 붙습니다. 밖에서 3시간 놀고 와가지고 너무 배고파. 지금 저희 배고프고 너무 힘들어요. 맛있겠다. 침 흘리시겠는데, 어머니. 자, 여러분, 지금 거의 다 튀겨졌거든요. 하나 볼게요. 와우, 기가 막힙니다. 이거 그냥 뼈채로 튀겨 먹어도 되죠? 다 씹어 먹으면 돼요. 근데 원래 지느러미 안 자르는 거 맞아요? 지느러미 잡고 떼서 버리면 되죠. 새우처럼? 네. 새우가 아니잖아요. 그냥 먹으니까 춥진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됐으면은 올려버섯. 아, 또 괜찮아. 조심. 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죠? 기가 막히다. 돌고기인가? 돌고기 없어요. 돌고기 비싸가지고 안에 넣어놨죠. 자, 이제 떡볶이 바로 갑니다, 여러분. 튀김은 상온에 냅둬야 더 바삭해지거든요. 문제가 지금 저렇게. 야, 야옹아. 형이 잠깐 들고 있어 줄래? 뺄게요. 순식간에 다 가져가.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요. 와, 이거 어머니 표잖아요. 네. 한번 찍어서 먹어봐도 되나요? 레끼 두 배를. 와, 기가 막힌데? 먹어봐. 그래? 먼저 빤 다음에 넣어야 되나? 그럼 동 묻어. 아, 그래? 추릅추릅. 진짜 맛있지? 우와. 완전 나. 야야야야야. 촬영을 못하겠네, 이런 물기들. 자, 한번 풀어주세요. 쫙, 이렇게 한번 쫙 풀어주고. 미쳤다. 역시 짬처리법 아시네요. 저기 다 부어주고. 좋을까요? 안 해보셨죠? 떡국이 안 해봤어요. 떡국도 가져왔어요, 알아봤어요. 그거 하면 맛있어. 아니,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떡국도. 오! 자, 그리고 러묵 많이 주셨네, 어머니. 아유, 어머니, 감사합니다. 엄마가 이거 가져가래.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아, 찍먹을 해야지. 너 찍먹이야? 나 찍먹인데, 형 부먹이야? 아니, 나 반반 먹어. 아, 진짜로? 약간 선택장애 있어. 어머님은요? 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쫙 졸여줄게요. 어머님, 바로! 성악 스타일이네. 약간 테너네, 테너. 수저랑 이제 젓가락 좀 가져올게. 아, 예, 가져오세요. 와, 지금 완전 쫄아가지고 맛있어 보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무조건 떡볶이 드세요. 떡국떡으로요. 쏘가리도 드세요. 저희가 못 먹었으니까요. 자, 이제 불 꺼주세요. 와, 개멋있겠다. 탄압! 이따가 빈수 먹을 거 빼두고. 자, 이 녀석도 있죠. 일자로 아주 예쁘게 오하열 맞춰줘야 돼요. 두 분 다 해병대 나오지 않았어요? 빨리 제대로 들어. 어? 방금 엘사 나왔어요. 뭐하니? 언니 잘할게. 기수 몇이에요? 1145기요. 몇 개에요? 뭐야? 뭔데? 필승 1097기입니다. 뭐야? 1145기입니다. 야, 일로와. 후임이었어. 막내가 하는 거잖아 원래. 네? 아니. 해병대 나왔는데 엘사 어디고? 엘사 공주 어디. 역시 멋있다. 오, 잠깐. 오헤헤. 사수해야지. 뭐야, 가져간다. 저 뭐예요? 눈상이에요? 네. 기가 막힌데? 우와, 눈 녹는 거 봐. 와. 쉬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먼저 먹고 빙수를 디저트 느낌으로 먹을까? 좋은데? 괜찮죠? 좋아요. 여러분, 이거 바로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아, 기어야. 온다. 나 어떡해. 아니야, 엄청 순해. 얘 개죠? 조금만 했더네. 네. 상가태 치는 거 아니야? 친다, 그래. 상가태 부러졌다. 반대 위로 껴야지.
잡았다 요놈 잡았다 요놈.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민물고기 떡볶이 튀김이 완성되었습니다. 와 이거 봐봐 비주얼. 왜 이거 안 해? 마지막에 솔직히 좀 고민한 게 뭐냐면 아까 그 옷을 입고 먹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었는데 여러분들 눈이 많이 상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배려를 했습니다. 뭐부터 먹을까요? 어묵부터? 이거 뭐야? 뜨거울까봐. 아 뜨거울까봐. 저는 여기가 진짜 눈 사이거든요. 그냥 매운 거 밑에 그냥 바로 충분해야 돼. 바닥. 이렇게. 자 여러분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거 배 드셨는데? 와 떡볶이도 파세요? 안 팔아요. 오늘부터 파세요. 와 하나 하세요. 진짜, 진짜. 맛있는데? 맛있어요? 어, 네. 이거 진짜 그냥 포장마차 떡볶이에요. 얼마에 파실 거예요? 15,000원. 와 이번에 떡 먹어봐야지. 자 여러분 이 떡국떡이 생각보다 조합이 진짜 괜찮아요. 그냥 떡은 두꺼운 감이 있는데 얘는 얇고 되게 보들보... 아니 뭐라 그래야 되냐? 보들보들 떡을 보들보들이라 표현한 사람 처음 봤어. 너무 추워서 입이 안 나와요. 아 입이 안 나오는데 입이 안 나와. 자 바로 먹어요. 초배를 와 진짜 파는 거다 맞지? 응 오뎅보다 떡이 훨씬 맛있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나 판매하세요. 가격 제가 정해드릴게요. 10만 좀 매우면 한번 떠먹어. 근데 맵다. 매우면 이거 어제 내린 거죠? 깨끗한 거죠? 깨끗한 거예요. 아 내면 지인 거 가위바위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먹고 살았어요. 고드름 가져올까? 죄송한데 바닥 긁어도 되나요? 조금만 드세요 조금만. 혹시 모르니까 추베르?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니요. 어,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잖아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 하나 먹어보죠. 튀김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찍먹은 부먹파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근데 부먹은 신경도 안 써요. 댓글에 싸운다, 와, 다 싸운다, 싸운다. 아. 찍먹이네, 구독주 살게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상처받아요. 지느러미가 너무 없네. 어, 뭐야. 나는 팔다리 다 있는데. 바로 먹어볼게요. 쭈! 배, 랩! 우와. 뭐야? 와 좋아. 진짜 맛있다. 가시 느낌 하나도 없죠. 떡볶이에 솔직히 김말이 이런 튀김 먹잖아요. 이것도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파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맛보니까 30분. 예. 와 이거 하나만 더 먹죠. 전 떡에서 먹어요. 나 오뎅. 여기 뭐 저만 추베르 빵이니까 뭐 하나 만드세요 지금. 내가 은혜한테 맨날 하는 게 3초 안에 해라 하면 뭐라도 하거든요. 아 그래? 이거 부담 엄청 나는데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 3, 2, 1 항아리? 오케이. 어부 형님 보여주세요. 압박 주면 또 한다고. 3, 2, 1 먹엉먹엉. 와 이거 창피한데? 먹엉먹엉. 아 소름끼쳐.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우와, 이렇게 종종 튀겨 드시나요? 차 보면? 아니요. 보통 많이 파신다고 합니다. 특히 쏘가리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민물고기 튀김 떡볶이를 먹었는데 보시면 또 민물고기 튀김 빙수가 있습니다. 그 얼음 있잖아요. 한창강에서 직접 톱으로 자른 거를 가져왔습니다. 고기 또 직접 갈아가지고 연유 뿌리고 해서 튀김 떡떡떡 꽂아가지고 가위가위보 해서 진 사람이 먹을 거예요. 진짜 맛이 궁금하긴 한데 진짜, 왜냐면 튀김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해. 자 그럼 한번 만들러 항아리. 자 여러분 이제 빙수 만들 거거든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디로 갈지 몰라. 어 잘하네. 이거 언제 돼요? 한 시간 해야 돼요. 원래 드실 때 이렇게 갈아 드셨어요? 네. 그냥 그 카페 가서 사 먹읍시다 우리. 좀 쉬었다 할까요? 제가 할게요. 선수 교체. 어, 짜세! 오. 나 안 해. 보고 롤플. 오, 오 잘한다 형. 형 잘한다. 치워서 그렇지. 걸렸구만. 나자 억약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천연 한탄강 얼음 빙수입니다. 디스토마가 들어가 있네요. 야, 제대로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우리 떡볶이 아직 덜 먹었어. 이따 먹을 거야. 야! 야야야 그거 매워 매워 매워. 무슨 말벌 아저씨 고양이 아저씨 아니야 나? 그러니까 고양이 보면 뛰어간다 이제. 와 봐라 리발렛기더라. 아냐아냐 어, 말벌 아저씨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눈꽃 빙수 완성됐습니다. 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여러분 여기다가 시럽이랑 사탕 한번 뿌려볼게요. 제일 먼저 이거 필요하잖아. 형 틀렸어. 왜? 먼저 팥이야 팥. 여기 가운데 이렇게 뚫어줘야 돼. 아니 자꾸 손으로 하네. 여기다가 팥을 딱 한번 넣어줘. 열어봐서. 와 어, 야, 너무 많이 넣었어 너무 많이. 그리고 연유. 연유 한번 줄여주세요. 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자 다음은 날기 시럽. 좀 비호감이다. 아니 괜찮아 오늘 다 비호감이야. 맛있어? 투베르. 뭐 남았죠? 고명을 올려야. 잠깐 저 어부 형님 봐봐. 저 언니 어디가? 튀긴 거 고양이 뺏어간다고 저기다 숨겨놨어. 언니 빨려. 자 이거 또 빙수에 꽂히잖아요. 젤리 싫어하는 사람 많아도 떡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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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이것도 가운데에 몰아줘야 맛있다고. 꽈. 자 이제 필살기 뭐야? 튀김이요. 해피 벌스데이. 야 튀김을 오마이갓. 떡볶이에 좀 더 넣을걸. 자 여러분 이제 바로 먹어볼게요. 비주얼 한번 찍어보자. 해피 벌스데이 투 유. 받으세요. 자 여러분 이제 기가 막힌 역겨운 비주얼 한번 바로 추배를 해볼게요. 가위바위보에서 먼저 먹을 사람 정합시다. 안 하면 지금 거 가위바위보.
와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옳다죠. 자, 앉아서 어부님부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거 비주얼 봐라, 진짜. 이걸 자, 어떻게 먹어야 되죠, 근데? 한 술 딱 아니죠? 뜨고, 네, 한 술 뜨고 위에 고명으로 올려야죠. 자,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 잘 먹어요. 마광마광. 무서워.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왜요? 너무 맛있어요? 아이고. 거짓말. 왜냐면 어부님 이런 리액션 안 하거든. 100% 속이려고 하는 리액션. 절대 이렇게 안 해요. 배틀 정도 아니에요? 아니. 고비를 넘겼어요. 아, 방금 웃으실 때 입안 봤는데 미치겠다. 한번 핫빙수만 한번 맛을 보자. 그래. 핫빙수 진짜 아, 맛있어요. 맛있을 것 근데 이게 원래 눈 내리는 걸로 저도 해 먹어봤는데 모래 맛이 조금 나요. 매연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건 모래다. 먹어볼게요. 초베르. 초르초르. 항아리. 와, 모래만 하나도 안 나와요. 선전한데? 여기 포천이어가지고 공기가 맑아서 그런 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어요. 초배.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치워야겠다, 이거. 형, 이거 좀 먹게요. 형, 나랑 하자. 뭐? 아니, 뭐. 먹어야지. 보낼 거야. 남자는 무기지. 나도 무. 너 무? 응. 진짜 남자다. 가위바위보. 자, 들어갑니다. 항아리. 야, 잠깐만. 네, 자, 꼬리부터 들어오지 마. 아니, 꼬리부터 들어와요. 몸이 건강해져. 아, 그래? 어차피 목젖은 다요. 이거 봐, 이게 첫 번째 위기. 나쁘지 않죠? 이 형 진짜 같은데? 근데 이 표정 진짜거든요? 튀김은 맛있는데 얼음이랑 닿으면서 약간 눅눅해지는데 맛의 조화는 어때? 굉장히 맛있어요. 아, 솔직히 진짜 솔직히 아, 진짜 맛있어.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진짜로. 형, 제가 자발적으로 먹어볼게요. 근데 잠시만, 가위바위보 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먹네. 어차피. 근데 여러분, 제가 객관물 이런 것도 많이 먹고 군소도 뭐 주기적으로 먹는데 비위가 좀 좋습니다. 이런 거는 뭐 괜찮아요. 자, 초베르. 목젖 도킹. 괜찮아? 괜찮아. 왜? 이게 아니, 다시 아,